아니야, 근데 오늘 정말 수고했어. 이건 진짜 제대로 해놨다고. 확실히 넌 해낼 줄 알았어. 아우, 아닙니다. 선배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. 저 그냥 따라했을 뿐입니다. 겸손 떨긴. 어쨌든 이번 거는 정말 자네가 대박을 냈어. 자, 즐기자고. 그거 아나? 이런 건 원래 스트레이트로 마셔야 되는 건데. 세상 좋은 스카치란 스카치는 비싼 돈 주고 다 들여다 놓고 이따위로 얼음을 이렇게 많이 넣어 놓으니 맛을 느낄 수가 없잖아. 아, 진짜요? 전 몰랐습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마셔봐. 정말 딴 판인데요? 근데 난 온도라게 더 좋아. 습관이지 뭐. 아, 그러고 보니 자네 곧 결혼할지 모른다는 소문이 들리던데. 여자가 그렇게 예쁘다며? 아우, 아니요. 예, 아, 예,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내년쯤 되면 하려나? 정확한 건 잘 몰라요. 왜? 그 여자랑 결혼하기 싫어? 아니요, 해야 할 일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. 자네 욕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? 아유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그 여자는 저한테 완벽해요, 여러모로. 하지만 그 여자가 정말 저한테 맞는 여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아니야, 응? 결혼이 다 그런 거지 뭐. 응?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. 그래봤자 다 쇼야. 일단 결혼해서 자리 잡고 나면 자네 승진하는 것도 수월해질 거야. 예,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자, 내가 이래봬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20년 넘게 유지한 사람이야. 그 비법이 뭔지 알려줘? 난 우리 마누라 안 사랑해. 아니, 아니, 오해하지 말고. 우리 마누라 괜찮아. 나 그 여자 제법 좋아해. 애들도 좋아하고 다 좋고 행복하고 살만하고 그런 거지. 근데 자네도 알 거 아니야. 그다지 상관없어. 그냥 사랑하진 않아. 그렇다고 내가 뭐 사랑을 모른다든가 그런 건 아니지. 나도 사랑해봤어. 오래전에. 아마 자네 나이 또래였을 거야. 그땐 나도 잘 나갔었지. 비전 있는 직장에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친구도 있었고. 진짜 그전 내 온 심장을 다 바쳐서 사랑했었다고. 근데 하루는 그 여자랑 같이 있었는데 같이 뒹굴고 있었지 뭐. 아,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? 응? 아, 남자들끼리인데 뭘. 그래서 어쨌든
그 여자랑 하고 있었어. 막 열이 올라서 뜨겁게 말이야.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이불을 해주기 시작했지. 제대로 불이 붙은 거야. 근데 뭔가 이상한 거야. 왜? 달빛에서 보면 색깔이 다 사라지는 때 있잖아.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 머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. 이 모든 게 현실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말이야. 특히 그 여자가 정말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고. 그래서 그 순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 짓을 했어. 손가락을 펴서 그 여자를 찔렀어. 정수리를 콕! 그랬더니 그 여자가 없어졌어. 그냥 터져버렸어. 비눗방울처럼. 그리고 나서 몇 주 동안 집 밖에는 안 나갔어. 그냥 침대에 앉아서 울기만 했지. 직장도 잘리고. 우리 부모님은 내가 미친 줄 알았어.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지더구만. 새로 취직도 하고 마누라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그게 다야. 알겠어? 네. 어쨌든 오늘 정말 수고했어. 수고했습니다. 오늘 좀 내가 피곤하니까 먼저 내가 일어날게. 아, 예. 아, 그냥 앉아있어. 하시겠어요? 아, 예, 그러죠.